자, 오늘 경기 심판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심 김유정, 제1부심 김혜림, 제2부심 윤은혜, 대기심 김세현 심판이, 스포에는 김정미, 포백에 심서현, 김도현, 임선주, 김혜리, 미드필더 이세은, 이영주, 이소담이 나서겠고요. 쓰리톱에는 강채림, 엘리, 네넴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토치토토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감독 이지은 감독, 골키퍼 김민아, 포백의 고현지, 이하인, 김미연, 백은미, 중앙 미드필더의 안세희, 오현인, 오현희, 광민영, 김소연, 광민정, 최전방의 김소훈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MC들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붉은색 유니폼이 인천 현대제철,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세종 스포츠토토입니다. 이번에 또 한국에 이제 오게 되면서 신장을 통해서 또 경기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다리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박지선 뒤쪽으로 대주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서연의 왼발 크로스. 네. 머리에 맞았습니다만 힘이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심서연 선수가 세컨 볼 떨어지는 나중에 떨어지는 볼을 잘 앞쪽으로 붙여주면서 임선주 선수의 머리까지는 맞춰냈는데 이소담 선수는 자기한테 패스요. 수비가 백은미가 한 발 앞서 막아냈습니다. 강채림 치고 들어가고 오른발 슛. 네.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헐거워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졌습니다. 김혜리 저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 슛. 네. 정확히 공만 터치했던 태클이었고요. 네넴 땅볼 크로스! 엘리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전반 20분 인천 현대제철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볼이 안쪽으로 투입된 상황에서 세종의 수비가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확실하게 이용을 해주면서 엘리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샷 원킬이네요, 엘리 선수. 네, 그렇죠. 계속해서 좀 높은 크로스들을 세컨볼을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치중했던 엘리인데 네. 슈팅 한 번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딱볼 크로스가 워낙 정확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서 킥이 이제 김혜리 선수 맞고 떨어진 게 세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엘리 선수의 볼을 찾아 움직이는 이제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움직임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넴 선수가 공을 낚아채서 땅볼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려줬고요. 자,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좀 데뷔한 지난 선발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지난 네. 경기에서는 좀 많이 체력 안배가 잘 됐죠. 가만 올라오는데요. 네. 다시 한번 슈팅. 네. 들어갑니다. 자, 엘리가 다시 한번 추가골을 결정지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세은 선수의 코너킥이 너무나도 골문으로 강력하게 휘어져 들어가면서 김민아 골키퍼가 처리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앞으로 쳐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세컨볼이 하필이면 엘리에게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바에 맞은 것 같은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겠는데요. 이세현 선수의 코너킥이 네, 김민아 선수 맞지 않았고요. 네, 김민아 선수가 쳐내는 과정에서 세컨볼이 엘리 선수에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너무 잘 떨어졌네요, 앞으로. 네, 일단은 뭐 이전에 이세현 선수의 코너킥이 너무 그 궤적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또 문득 떠오르는 선수가 있는데 네. 자꾸 이제 주변에서 올드하다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죠? 라이언 긱스라고. 예. 라이언 긱스요. 들어갔어요. 이세은의 딱볼 크로스. 이소담인데요. 네, 이거는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이소담. 자, 지금은 뒤쪽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PK 선언이 됐습니다. 네, 뭐 그 전에 김도현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렇죠. 이세현 선수가 또 이소담 선수를 보고 잘 내준 패스가 페널티킥으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세종으로서는 악몽 같은 전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광민정 선수였네요. 네, 걸렸죠. 네, 뒤쪽에서 네, 맞습니다. 이세현의 슛 들어갑니다. 골키퍼를 네. 완전히 소개냈습니다. 이세현의 득점. 전반전 이제 30분이 갓 지났는데 세 골을 득점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공격력을 다시 한번 자랑하고 있는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0입니다. 자,
전반 31분이 지났는데요. 네. 전반에 세 골이 다 터졌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득점 장면들의 과정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네. 아, 인천현대제철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전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내면서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방향까지 속여내면서 게다가 킥이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패스를 해줬고요. 김혜리 이제 첫 골 상황에서 이제 네. 세종의 실수가 나오면서 선제 득점이 나왔거든요. 전방으로 가고 네. 김소연 선수, 김소은 선수 두 선수가 좀 측면으로 이동하고 김아름 선수가 미드필더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주심의 휘슬과 함께 힘차게 출발을 했고요. 자 오연이가 공을 잡아줍니다. 들어가지고 네.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실수를 좀 범했습니다. 자 왼쪽 툭툭 치고 들어간 오르바 슈팅. 하지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김민아 선수가 세종의 이제 양쪽 공격수죠. 김소연, 김소은은 네. 계속해서 오르바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영향을 받기 전에 경기가 펼쳐지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오른쪽 툭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슈팅 반대편. 골! 교체 투입된 한세린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4-0. 네 이번에도 네넴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고현지 선수를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반대편으로 크로스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순도 질 높은 크로스가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뭐 김민아 골키퍼 입장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공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크로스가 이제 수비와 골키퍼 사이로 통과가 되면서 네. 안채린 선수는 굉장히 편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교과서적인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나오겠지만 네넴 선수가 그렇죠. 한 명을 완전히 벗겨내고 이 크로스가 완전히 공격 진영 세종 스포츠 토토의 수비 진영을 찢어놨습니다. 네, 고현지 선수가 이번에는 네넴 선수의 크로스를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어려운 바운드였는데 한채린 선수도 침착하게 그렇죠. 골을 만들어내줬어요. 자, 수담수담을 해주고 있고요, 이세훈 선수가. 네, 이그라이, 정성청. 좋아요. 일단 네. 뭐 이영주 선수의 방금 탈압박 장면은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슈팅이 비 오는 날은 굉장히 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바운드까지 됐기 때문에 네넴이 다시 낚아챘습니다. 네넴 개인기 좋아요. 빠져나왔어요. 슈팅! 웬만 슈팅! 네. 하지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슈팅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멋진 개인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양발 드리블을 통해서 네. 순식간에 세 명의 선수를 무력화시키고 왼발 슈팅. 굉장히 코너킥 준비합니다. 저 코너킥 날카롭게 올라오는데요. 골키퍼 퍼치 하지만 그대로 골! 김선주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민아 선수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임선주 선수가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생일을 맞았던 김혜리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비고 운동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네 윤선영 선수가 같은 포지션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골 장면인데 김민아 선수가 이제 캐칭하는 장면에서 사실 좀 미스가 있었죠. 그렇죠. 잡아줬어야 되는 볼이거든요. 네. 네,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펀칭에서 실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좀 펀칭으로 보여지는 네. 게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선언됐지만 이렇게 주심과 휘슬과 함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이 세종 스포츠 토토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5-0 아주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인천현대제철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한점차 굉장히 아슬아슬한 승부를 보여주면서 네. 팬들에게 약간의 우려를 낳았던 게 사실인데 이번 경기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 전력으로 평가를 받는 세종을 상대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그 우려를 확실하게 씻어